이번 시간에는 셀렉션 기능과 NX에서 생성되는 객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보더바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바가 존재를 하고요. 이 셀렉션 바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X에서 제어되는 많은 객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객체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셀렉션 필터와 선택의 범위를 정의 내리는 스콥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인 선택 옵션들, 그리고 이미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들로부터 위치를 입력받을 수 있는 스냅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 쪽을 보시게 되면은 NX에서 제어되는 모든 객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객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해야지만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콥 부분은 스케치와 어셈블리를 사용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세부적인 선택 옵션과 스냅 포인트는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NX에서 제어되는 객체들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객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은 이 객체들을 타입별로 분류를 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객체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 객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는 타입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X를 띄워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 탑 보더바에 보시면 셀렉션 필터가 존재를 하고요. 셀렉션 필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은 CSYS부터 뷰까지 다섯 개의 항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뷰라는 항목은 도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요. CSYS로 변경을 해두고 단축키 Ctrl A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축이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CSYS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객체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ESC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 Datum이라는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Ctrl A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파트 내비게이터 상에서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중심에 보이는 이러한 객체가 하나로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스케치나 모델링 작업을 할때 기준이 되는 객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그 템플릿 안에 이미 이 객체가 생성이 되어져 있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데이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처라는 항목으로 바꿔서 모두 선택을 해보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포인트로 바꿔서 Ctrl A로 모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포인트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NX에서 생성되는 객체의 다가 아니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을 때 디폴트로 보이는 객체들이에요. 이 객체들은 이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 때문에 리스트업이 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리드 바디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어에 가셔서 블럭이라는 기능을 하나 실행을 하시고요. 리셋을 눌러서 디폴트로 OK를 해서 생성을 할게요. 블럭이라는 이 기능으로 우리는 솔리드 바디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셀렉션 필터에 가보시면 솔리드 바디랑 엣지, 페이스, 파셋 바디가 더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솔리드 바디에다가 놓고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고 블럭에 의해서 생성된 이 솔리드 바디가 선택이 된 겁니다. ESC키를 눌러서요. 이번에는 엣지로 바꾸신 후에 모두 선택을 눌러주세요. 12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고요. 직육면체 안에 지금 12개의 모서리가 한꺼번에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엣지는 솔리드 바디에 포함된 엣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ESC키를 누르신 후에 이번에는 페이스로 바꿔서 모두 선택을 해보세요. 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의 면이 선택이 되는 거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제를 하다 보면은 선택되는 객체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면체가 선택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6개의 면이 선택이 된 거고요. 자, 파셋 바디라는 거는 기본 과정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중에는 솔리드 바디가 있고요. 시트 바디가 있는데 자, 시트 바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단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면은 스케치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다이렉트 스케치 그룹 안에 스케치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 디폴트로 OK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가고요. 렉탱글 기능을 실행을 해서 포인트를 하나 입력을 받고 마우스를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입력을 받으면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피니쉬로 빠져나가면은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 필터를 다시 가보게 되면 스케치와 커브라는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케치로 바꿔놓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파트 내비게이터 상에 이 스케치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스케치가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커브로 바꿔서 모두 선택을 해보면 똑같이 스케치가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파트의 내비게이터 상에서 피처는 선택이 안 되고요. 4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4개의 객체는 스케치 안에 커브 4개를 각각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 4개가 하나의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커브를 각각 선택을 하는 타입을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라는 이 객체로 우리가 커브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익스트루드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생성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하시고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디폴트로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세팅 부분에 가셔서 바디 타입을 시트로 바꿉니다. OK를 하시게 되면은 솔리드 바디가 아닌 시트 바디로 생성이 되고요. 셀렉션 필터에 가보시면은 시트 바디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꿔놓고 컨트롤 A를 하시게 되면 한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NX에서 제어되는 가장 대표적인 객체들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러한 객체들이 이제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가 있고요.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에는 모서리와 면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스케치나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객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면으로 그렸던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NX에서 생성되는 객체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나머지 셀렉션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스콥 부분은 스케치와 어셈블리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리셋 필터 기능을 보시게 되면 필터에서 우리가 항목을 바꿔서 작업을 하다가 디폴트인 노 셀렉션 필터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리셋 기능을 눌러주면은 디폴트로 돌아오는 기능이죠. 자, 그러면 이 노 셀렉션 필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엣지에다가 두고 쭉 영역을 드래그를 해보면 엣지만 지금 24개가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ESC키를 누른 후에 노 셀렉션 필터에다가 놓고 똑같이 영역을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2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노 셀렉션 필터의 경우에는 모서리, 면, 솔리드 바디, 데이터, 포인트 다 선택할 수 있는 이 객체들이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 셀렉션 필터는 이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각각의 타입을 필터링하고자 할 때는 이 항목을 바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너럴 셀렉션 필터는 기본 과정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멀티 셀렉션 제스처 기능은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디폴트는 렉탱글이고요. 자, 사각형으로 영역을 선택하기 애매한 형상들은 이 로쏘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객체를 선택을 해주는 타입이고요. 서클은 11버전에 들어온 타입입니다. 센터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이원 안에 들어오는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디폴트인 렉탱글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이는 얼로 셀렉션 오브 히든 와이어프레임 하이라이트 히든 엣지는 어떨 때 쓰는 기능이냐면요. 히든 모서리를 하이라이트 시키는 기능인데요. 모서리 블렌드 기능을 실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육면체에서 모서리를 선택을 하나 할 건데요.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은 블렌드를 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이 육면체에서 이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쉐이딩 상태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스냅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스냅 포인트는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객체 상에서 위치를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블럭을 실행을 해서 이 블럭이 오리진 위치를 입력받을 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럭의 사이즈는 우선 좀 작게 하겠습니다. 20, 20, 20으로 사이즈를 정의를 내리고요. 자, 오리진 위치에서 이 블럭의 엔드 포인트를 입력을 받을 때이 스냅 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플라이를 누르면 엔드 포인트에 입력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 클릭을 하고 어플라이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얀색이 아니라 지금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꺼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엔드 포인트가 입력이 안 되죠. 지금 센터 포인트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입력을 받는 거고요. 엔드 포인트를 다시 입력을 받으려면 활성화를 시키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캔슬을 누르고요. 앞에 Enable Snap Point라고 있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포인트가 자동으로 계속 선택이 되는데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되게끔 다 끄고 싶을 때에는 Enable을 하시면은 아예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입력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흰색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입력을 받을 수 없는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NX에서 사용되는 객체들과 이 셀렉션 바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객체들을 타입별로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